Victor.자, 그러면 그 DJI 플라이 어플을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연결하는 방법은 뭐 간단해요. 일단은 이렇게 좀 조종기를 좀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커넥터 부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조금 그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가르쳐 드리고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걸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운드로 알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은 그 진동 모드는 좀 풀고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좀 해주고, 핸드폰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운드 같은 경우도 최대로 좀 해주시면 되는데, 어플 들어간 다음에 또 사운드 조절이 또 되니까 일단 어플을 연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JI 플라이니까 이제 그거를 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RC 자동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조종기 키고 그 다음에 뭐 기체를 키고 뭐 자동차를 키고 뭐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걸 키든 먼저 키든지 그런 건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좀 실수 많이 하시는 것 중에 그 요 짐벌 덮개를 벗기지 않으면은 짐벌이 움직이지가 않겠죠. 그러면 또 과부하가 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뭐 실내에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짐벌 덮개는 꼭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키실 때는 이 DJI 제품들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데, 안 다뤄보신 분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렀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버튼 누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조종기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짧게 누르고 그 다음에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소리가 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 소리가 났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여기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꾹 누르고 있으면 네, 드론이 이제 켜지게 되는 거죠. 네,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어플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시킨 상태에서 좀 사운드를 조절해 가지고 최대한 크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화면이에요. 자, 첫 화면인데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로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게 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서 되게 좋아진 게, 뭐 바로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이렇게 선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저기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조종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선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 가능한지,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지금 그래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업데이트 떴죠. 오랜만에 켜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뭐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행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도 여기 왼쪽 상단에 나와 있고, 뭐 비행 인기 지역이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책 같은 거를 연결을 하면은 뭐 튜토리얼이나 팁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앨범, 그 다음에 앨범 눌러보시면 기존에 이제 촬영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SD카드가 기존에 제가 촬영하면서 썼던 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촬영해놨던 것들이 이쪽에 지금 뜨고 있어요. 그쵸? 스카이 픽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JI의 뭐 유튜브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면은 뭐 이쪽에서 전 세계에 이제 이 스카이 픽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저 인스타그램 같이 자기 것들을 올리고 뭐 공유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프로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기체가 연결이 지금 잘 돼 있으니까 고플라이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첫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좌측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모드 P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클릭하면 S모드 스포츠, 한번 더 하면 시내 스무스 모드 저속이라고 뜨는데요. 자, P는 포지셔닝 모드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그 GPS를 이용을 해서 실제 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예요. 기본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자세를 잘 잡아주는 그런 모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 S모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체 속도가 좀 많이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사체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좀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될 때 사용을 하면 좋은 모드입니다. 그리고 모드 C는 시내 스무스 모드라고 되어 있고 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기체나 짐벌 속도가 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P 모드로 놔주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글씨 이륙시 주의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실내에서 지금 제가 그 드론을 켰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기체를 키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비행 가능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런 경고창이 뜨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인공위성 모양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인공위성을 잡고 있는 개수가 표시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체랑 조종기를 켜서 가만히 이제 밖에다 놔두게 되면은 요 인공위성 개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올라가다 어느 정도 되면은 비행 가능이라고 이제 뜨고 하는데 여기 인공위성 개수가 여기 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하단에 지금 계속 뭐가 깜빡거리죠? 요거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보면 기체 GPS 신호 검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검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실내이기 때문에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이파이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드론과 조종기 간의 송수신 그런 그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거리가 드론과 조종기가 멀어진다면 당연히 뭐 줄어들고 뭐 그러다가 끊길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면서 신호가 잘 잡히면 다시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에요. 배터리 모양에 59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드론의 배터리 양입니다. 조종기의 배터리 양은 여기 표시되지 않고요. 조종기에는 하얀색 불이 4개가 들어와 있는데 본체에 그걸로 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조종기가 아닌 드론의 배터리 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실제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비행 가능한 시간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같은 경우는 조금 참고하는 정도의 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호버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 비행 가능하다라고 뜰 수 있겠지만 뭐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든지 조금 더 과격하게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행 가능한 배터리 양이 나오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살표 모양으로 위쪽으로 돼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자동 이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체가 자동으로 1.2m 고도로 이륙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비행을 하게 되면은 요게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고 자동 착륙 버튼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 그래서 초보자분들 뭐 이착륙하실 때 조금 어려우시면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지도 모양과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일단 지도부터요. 지금은 지도가 좀 아이콘 모양이고 되게 작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도가 커지게 되고 실제 위치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지도는 볼 수는 없지만 왼쪽에 있는 부분을 지도가 큰 상태면은 좀 가려지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도를 좀 작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지도가 필요할 때는 다시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지도의 지도 모양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도 진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자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거를 한 번씩 눌러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한구역부터 경고구역까지 이런 그 구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표시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지도를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역들이 나오죠. 여기는 원주공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경고강화구역이라고도 되어 있고 고도제한구역이라고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비행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데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지우개 모양인데 요거는 지금 클릭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비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비행 궤적들이 표시가 돼요. 예. 비행 궤적들이 표시가 되는데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비행 궤적들을 말끔히 지워주는 말 그대로 지우는 버튼이에요. 세 번째는 그 홈포인트가 리턴 투 홈 버튼인데 기체랑 홈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북측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른데 자 지금 이렇게 누르면 북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날릴 때는 방향을 좀 잘 알아야 되니까 북측 정렬이 되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버튼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일반 위성 혼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도가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으로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확대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위성으로 바꾸게 되면은 더 줌은 안 돼요. 예, 이게 좀 한계고 하지만 실제로 인공위성이나 뭐 항공 촬영한 그런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위치를 파악하거나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좋은데 좀 확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위성에다가 일반 지도를 입혀가지고 뭐 동이라든지 지역 표시 같은 거를 해주는 그런 건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일반으로 사용을 합니다. 확대도 잘 되고요. 내 드론 찾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드론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을 비행을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이게 드론이 GPS 인공위성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나와요. 어디에서 마지막 비행을 했는지. 그래서 이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기록된 마지막 위치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아마 위도 경도겠죠. 그래서 그런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상태로 예를 들면 이렇게 비행이 멈춘 시간이 한 11분 정도 됐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드론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뒤로 가면서 촬영을 하다가 뒤쪽에 나무를 못 봐가지고 걸려가지고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잘 찾을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깜빡임 및 신호음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키면 네, 들으셨죠? 드론이 그 모터가 움직이면서 소리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후방 LED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면서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좀 어두워졌을 때까지 못 찾은 경우에는 이렇게 켜가지고 불빛으로 찾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낮에는 소리로 찾을 수가 있는 되게 굉장히 요긴한 기능이니까 좀 그 드론을 잃어버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도 사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구글 지도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내 위치 그리고 내 드론이 도착 위치가 돼서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 지도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지도 옆에 보시면 숫자들이 있는데 H 같은 경우는 드론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뭐 20m라고 되어 있으면 20m 높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 km per hour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드론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시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30km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30km로 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라고 있는데 이거는 밝기입니다. 네, 카메라 밝기예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에도 있고 뭐 핸드폰에도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밝아지고 이렇게 내리면 어두워지니까 예, 카메라 설정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AE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값인데 지금 자물쇠가 풀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노출값이 계속 변경이 되겠죠. 동영상 촬영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고정이 돼요. 그래서 노출값이 고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영상 모드일 때는 사용이 안 되고요. 클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이렇게 사진 모드로 변경을 해 있을 때는 오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셔터 값이나 그 다음에 ISO 값들을 예,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퀵샷 버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되겠죠. 네, 단일 촬영이니까 한 번만. 그리고 인터벌 타이머 같은 경우는 2초부터 60초까지가 있는데 이제 2초에다가 놓고서 촬영을 하게 되면 2초에 한 번씩 사진이 촬영되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2.7K와 1080p가 뜹니다. 자, 2.7K는 25프레임과 30프레임 이렇게 두 가지만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1080p 같은 경우는 25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퀵샷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경고창이 뜨는 것처럼 비행 중일 때만 활성화가 되니까 요거는 비행을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사진 촬영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하얀색 버튼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그 라이브러리 버튼인데 요거는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의 캐시 파일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캐시 파일들은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원본을 이 기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정렬 버튼인데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 형식별 그러니까 사진이랑 동영상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다시 클릭을 하면 날짜별로 이렇게 촬영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일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거나 또는 지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